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거 오늘도 나가는 심화독회 공지 한번 다시 합니다. 자,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아. 몇 가지 사항만 추가됐을 뿐인.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배웠던 런던 택시기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택시기사들이 거리 곳곳을 공부를 해서 어쩌면 신기술보다 앞선 암기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주제만 유지한다라고 하면 글이 아무리 5천자가 되더라도 똑같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내용의 흐름은 알고 있잖아. 그럼 아, 요 정도 단어의 뜻이겠구나 정도를 유추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해석본을 보고 이 해석이 맞았구나 혹은 틀렸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서도 맥락이 좀 비슷하다라고 하면 아, 내가 어느 정도 유추는 잘했구나 라고 스스로 조금 칭찬하는 과정도 갖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얻게 될 건 뭐냐? 어휘 때문에 독해가 막히지 않고 전체적인 독해의 흐름을 판단한 다음에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등부 내신 때 전체 일산 지역에서는 객관식 20문제 그리고 많으면 서술형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아니면 2문제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어법 문제가 3-4개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독해 파트입니다. 그러면 독해로 이루어지는 그 객관식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문장이 변형이 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고3이 되었을 때 결국 수능을 선택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정시를.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정시 때에는 어법 문제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모두 독해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할 때 내가 미처 이 단어를 외우지 못했네. 아이고 나의 지난 19년아 라고 한탄할 게 아니고 아, 요 정도 의미겠구나. 요 정도 의미로 유지되고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문제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덕을 봤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쌤은 관계대명사도 모른 채 수능을 봤었다. 오케이? 그렇게 해도 독해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어. 대신 관계대명사 혹은 명사절의 대 이런 친구들이 어떤 품사 뒤에 오는구나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어. 그 정도 감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이 문법이 뭐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년에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전체적인 흐름 독해를 하면서 아, 이 내용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해체한다면 내가 어떻게 어법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좀 역방향으로 가보려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 알고 있는 내용 한번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쭉 독해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쌤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쭉 읽어보세요 라고 했거든. 이미 여러분들은 내용과 의미를 알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영어 문장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한국어 사고하는 시간을 살짝 줄이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은 한국어로 생각할 시간이 없어질 것이고 알겠죠? 영어가 그냥 영어 자체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 다시 한번 거기서 독해 연습을 더 하신다라고 하면 영어는 영어대로 번역은 번역대로 할 수 있는 과정까지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일부 지문은 고등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독해 지문도 같이 넣었고 이번 세 개 중에선 하나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쌤이 이쪽에 뭐 넣었냐면 그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내용인데 어휘 빼고 전혀 지금 독해 파트랑 다를 거 없어. 밑에 바로 해석 나와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줄 한번 읽어서 이 말인가 보다. 그래서 한국어 읽어보고 왜 이 말이 아닌지라고 궁금하다면 쌤한테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인정하겠어? 네. 요거는 수업 끝날 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들어갈 것은 도시 전설입니다. 도시 전설에 대해서 들어본 바 있습니까?
유관순으로 할까? 우리 도시 전설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정현은 아는 거 있어. 쌤 때는 중 딱 이 딱 너네 때 중이 때 빨간 마스크 도시 괴담이 떠돌았고 그래서 뭐 옆에 학교 누군가가 실제로 그 빨간 마스크 뭔지 알아? 그 이렇게 마스크 끼고 다니다가 나 이뻐 물어봐서 이뻐요 이러면 이렇게 마스크 벗어 위위 찢어져 있대. 똑같이 찢어 죽이고 못생겼다라고 하면 열받으니까 죽이고 그런 이제 괴담이 돌았는데 진짜 중2 때는 막 이 소문에 소문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로 옆 학교 누가 이미 찢어진 채 발견됐다 막 이런 루머가 돌았어. 뭐 예를 들면 심일중 누군가가 찢어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근데 뉴스도 안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 중2 때는 철석같이 믿고 그래서 막 계피사탕처럼 막 밤에 뛰쳐나가고 그러고 밤에도 잘 안 나왔어. 빨간 마스크 마주치고 그런 식의 도시 괴담을 여기서는 도시 전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 전설들이 왜 지금 믿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화 독해에서 조금 더 배워볼 거고 한번 독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괴담, 도시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인면견이라는 도시 전설이 있었어 예전에.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한 개가 돌아다니더라. 그래서 그 개가 강가에 있다가 사람을 쳐다보면 뭘 봐라고 시비를 걸고 물리면은 뭐 절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뭐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이제 그 산에 범이 있는데 호랑이가 있는데. 예사범이 아니더라. 그래서 장산범이 있고 사람을 훌리더라 라는 뭐 그런 괴담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기서도 도시 전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간단한 구문 분석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Urban Legend, 도시 전설은 is a modern folk tale. 자, 현대 유화이다. 현대 민담이다. 자, folk tale, 민담. 발음이 더 안 좋아졌죠. 선생님 혀 가운데 혓바늘이 나서 발음이 안 나. 너무 아파요. It is a fictional story spread through word of mouth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허브의 이야기입니다. 허브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 허브의 이야기인데 spread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심화독해 할 때 이런 구조를 궁금하다라고 하는 걸 쌤이 한번 봐보기를 원했어요. 이 친구는 3단 변화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PP로 나와 있는 분사구입니다. 분사구. 자, 뭐를 통해 퍼진 이 구전을 통해 퍼진 허브의 이야기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퍼진 허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빨간 마스크라고 하는 친구가 입을 찢어 죽인다라는 소문만 있었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100m를 3초에 달릴 수 있다 그랬어요. 멀리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보면은 일단 죽은 줄 알라까지 발전을 했어요. 자, some stories. 자, 몇몇 이야기들은 sounds so convinc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다. 설득력이 있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분사가 형용사형으로 굳어진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분사가 널리 쓰이는 형용사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so convincing 대신에요. 이거 우리 중2 내신 커리큘럼인데 서윤이 이거 기억하시나요? so convincing 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중2 커리큘럼입니다. 뭘까? 유빈이 알아? 그래요. 자, 동그라미 칠게요. 소대 동그라미 쳐주시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쌤이 의도하는 심화 독해식으로 여러분들이 독해한다라고 하면 저 소댓을 해석하는 방법을 외울 게 아니고 그냥 아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는데 데디아가 그렇다라고 그냥 어떤 어법적인 지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해석적인 내용으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시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절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설득력이 너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접근하시면 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believe them to be true. 그것들이 실제라고 믿을 것이다. 그것들이 실제라고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어디 볼까? 이 뱀이 의미하는 친구가 누굴까요? 그럼 뱀이 받아줄 사람 누구야?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저 뱀이 people이라면 이렇게 왔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얘랑 얘랑은 별개의 친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발에 바로 앞에 있는 이 복수형을 얘로 선택해 주시면 된다.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로 믿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훈련시킬 영장은 뭐냐면 이 구랑 절을 왔다갔다 하는 연습을 시킬 거거든요. 미리 맛보기로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 위에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명사절화 시킬 수 있습니다. 명사절화 시킬 수 있다. 도시 괴담들은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걸 실제로 믿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금 여기서는 악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정말로 여전히 많이 지배적인 괴담이 뭐냐면 렙틸리언이라고 들어봤어요. 렙틸리언. 렙틸리언이라고 외계인이 있는데 파충류 외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의 고위직을 다 점령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가끔 인터뷰하다가 막 도마뱀의 혀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주장 영상을 통해서 실제처럼 퍼뜨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니까 쌤도 가끔은 정말로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자, 오늘 이상하게 그러나 이상하게 events always happened 일어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happen 기억하시고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어디에 일어나냐? To a friend of a friend. 친구의 친구를 통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였어 아까? 빨간 마스크 때문에 신일 중도가 어쩌고 이거지. And the source is impossible to trace. 그 출처는 추적하기 불가능합니다. 그 출처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랬대. 걔가 그랬대. 걔가 누군데? 나도 모르지. 걔 친구라는 걸. 유지로. 자, the story has many versions. 이야기는 막 다양한 버전들을 가지고 있고 or variations라고 하는데 variation이 무슨 말일까? variation. 변형이에요. 변형. 많은 버전과 변형이 있다. 자, 그래서 많은 버전. 빨간 마스크의 버전. 파란 마스크 있었어요. 파란 마스크는 또 남자고요. 그냥 죽인데 걔는 묻지도 않고. 그러다가 또 하나의 변형이 나온 게 뭐냐?
하얀 마스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살려준대. 거기까지 또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노란 마스크 나오고 주황 마스크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 믿기 시작했어요. 자, 많은 배경들이 있고 it often contains warning 경고를 가지고 있거나 moral lesson 도덕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는 경고밖에 없어서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유명한 괴담이었는지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빨간 마스크 괴담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한참 뉴스에 나오는데 쌤도 괴담이 아니라 진짜인데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여기 컨테인 한번 볼게요. 컨테인. 자, 무슨 테인이라고 하는 말은 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컨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는 완전히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완전히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래서 컨,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음, 내가 완전히 속에 가지고 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포함하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포함하다. 그러면 어디 하나 더 볼까? 서스테인인데 서스라고 하는 말은 서브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서브는 언더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랫길, 서브웨이, 지하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래쪽 서브웨이 지하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언더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뿌리라는 뜻을 가지게도 되는데 뿌리를 박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서스테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행위일까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뿌리를 박아놨어. 걔 어떻게 하고 있어? 유지하다가 된다. 유지하다가 된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retain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볼게요. retain. 자, re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시 가지고 있어. 그럼 매번 갖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다, 보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유하다. 혹은 내가 머릿속에 가졌던 것을 다시 가져오는 행위. 기억하다가 된다. 그래서 무슨 태인자가 들어오면 누군가에게 속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 자, 쌤이 지금 이거 지금 이런 단어 수업은 형태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심화독해를 하다 보면 대충 비슷한 의미, 요 정도 의미겠구나라고 떠올릴 만한 단어들이 있어. 그래서 뭐 테인이 나오면 아 뭔가를 갖고 있겠구나.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인이랑 임이잖아.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거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처럼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숙제에 맡기기 위해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지? 다음 주에 볼 것이다. 오케이. 자, there is one urban legend that keeps many New Yorkers awake at nigh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시 괴담이 있었습니다. 보았던 대절했었던 도시 괴담이 있었습니다. Keeps many New Yorkers, 뉴욕 사람들을 밤에 깨어 있도록 했던 도시 괴담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게 했던 도시 괴담이 있었습니다. 빨간 마스크처럼 있었습니다. According to the story, 이야기에 따르면 alligators, 악어 말하고 있어요. 악어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live in the sewers of New York Cit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sewers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뉴욕의 하수도에 살고 있었다. 일산 하수구에 아나콘다가 돌아다닌다고 하면 무서워할 거예요. 우리 하수구랑 거리가 멀잖아. 얘네들은 무서워했대. A family라고 돼 있는데, 자, living 동사입니까 아닙니까? 동사 아니죠. 쭉 읽어가지고 동사 찾았어. 동사 찾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아 이거 앞에 거 꾸며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어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니까 뒤에 존재한다. 뉴욕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went on a vacation. 뭐 했냐면 go on a vacation. 한 덩어리로 휴가를 가다. 휴가를 가다. 플로리다로 휴가를 갔고요. They brought back. 자, 그것들은 뭐를 가져왔냐면 brought back a baby alligator. 아기 악어를 가져왔습니다. 아기 악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부터 좀 이상하네. 자, when the alligator grew too big, 너무나도 크게 자랐을 때, 너무나도 크게 자랐을 때, and became a burden. 뭐가 됐어? burde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고 있는 단어로는 부담이나 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게 컸다라는 거야. 너무 커져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family flushed it down the toile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flush라는 단어 우리 암기한 자 없습니다. 근데 자, 독해 잘 보세요. 아기가 너무 커가지고 감당이 안 되겠어. 그럼 화장실에 플러시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악어가 내가 플로리다 여행 가서 데려와서 키우는데 너무 크고 감당이 안 돼. 화장실에 어떻게 했겠어? 버려요. 버려. 아, 이거 버리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서 심화독해 하실 때 해석지 보시면 아, 버렸다. 오, 나 좀 똑똑한데? 이렇게 가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것을 어디다 버렸냐면 down the toilet 그 변기에 버렸습니다. 변기에 버렸습니다. The abandoned alligato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역시나 계속해서 갑니다. 어휘. 자, abandoned은 이미 여러분들은 외운 친구들이 있겠지만 지금 alligator 어떻게 된 상태야? 여기 앞 문장에서 버려졌지. 그럼 abandoned 뜻은 뭐겠어요? 버려지니겠지. 이렇게 접근하거라는 거. 버리다 포기야. 자, 그래서 그 버려진 악어는 survived. 생존했습니다. And year later. 수년 후에 it began attacking. 그것은 뭐하기 시작했냐면 하수구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수구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대체 이 어패밀리가 누군데? 알 수 없죠. 어패밀리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들 봐봐. 이런 것도 쌤이 이제 여러분들 원래 그 학교 시험에는 추론 문제 안 나오는데 계속 내고 있거든요. 만약 추론을 했을 때 다음으로 추론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수구에 악어를 버린 가족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 라고 하면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독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혀 아파서 발음, 이 모음 발음이 안 돼요. 자, this claim has persisted for several decades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this claim 이 주장이, 이 주장이 뭐예요? 이 주장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책에서 적으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쓰면 뭐야? 버려진 악어가 하수구에서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거인 거 알겠지? 자, 이것은 persisted, 지속되었습니다. persist, 지속되다.
decade라고 하는 건 10년이기 때문에 decades라고 하면 수십 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진짜 오래도 믿어지는 전설이지. 수십 년 지속된 도시계단. 아, 하나 생각났어요. 최근 거.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지금도 너네 믿어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들어본 적 있어? 왜 죽는다고 들어왔어요? 다 막혀있는데 선풍기 돌아가면 우리가 어쩌면 이 선풍기 계단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선풍기 계단이 언제 생겼냐면 지금 초딩 때였는데 노인분들이 선풍기를 틀고 자다가 돌아가셨어. 쌤이 뉴스로만 본 게 두 건이야. 이게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 그래서 전 국민이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라는 루머를 믿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 선풍기 때문에 죽으려면 사실은 저체온증이 원인이긴 하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 왜 죽는다고 믿었냐면 질식사한다고 믿었어. 그래서 지금도 어른들,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선풍기 틀고 자고 있으면 문 닫지만 문 열어놔. 뭐 들어본 적 없어? 문 열어놔야 된다. 질식사야, 질식사.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루머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엔 다 믿던 거였어. 그래서 쌤은 선풍기 틀고 자면 죽으니까 차라리 에어컨을 사서 틀자라고 주장했어. 바로 한 대 얻어맞았어요. 자, 이것은 수십 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the fact is that, 사실은 이겁니다. 사실은 대디합니다. 라고 하면서 문장 끝날 때까지 해주세요. 자, 악어들은 cannot survive. 생존할 수 없어. 하수구에서 생존할 수 없어. 뭐 때문에? Due to low temperatures and bacteria. 낮은 온도와 박테리아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due to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박권영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얘기해요. 이게 의무. 의무요? 의무는 guilty 아닌가요? 자, 괜찮아. 그럼 힌트 이유. 이거지 말해줘나. 자, 품사는 전치사.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나에게 세뇌를 받은 당신 얘기해 보시오. 자, 비코조로 나왔습니다. 또 똑같은 거 하나 얘기해 보실 분. 김서연 얘기해 보세요. 그 이상한 단어 있잖아. 비코조로 똑같은 이상한 단어. 당연히 생각났어? 힌트 5로 시작해요. 유리아나? 서 알아요? 이상한 단어, owing to, because of, owing to, due to, 그다음에 in account of, 이렇게 세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due to 다시 뭐뭐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계속 내신 얘기하는 건 참고로 알아두라는 거야. 내신 커리큘럼에도 포함됩니다. 뭐랑 싸움 할 거냐면 접속사인 because랑 대결시킬 겁니다. 오케이. because of는 전치사, because는 접속사에 해가지고 중2 내신에 나온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팩트 체크하고 있어요. 악어는 하수도에서 살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빨간 마스크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선풍기에서 질식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팩트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 sewer of borough of New York City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 물어보자. Even made an announcement라고 돼 있어. 얘 지금 뭔 단어예요 이거? 하수도. 얘 뭐예요? 하수도 뭐뭐는 공표했습니다. 1982년에 뭐하기로? Confirm this fact.
이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얘는 누굴 것 같아? 하수도 마시기 예상해보자. 하수도 누굴 것 같아요? 관리국, 당국. 하수도 관리사무소는 하수도 관리 그 모임, 사람 모임은 뉴욕시티의 하수도 당국은 made an announcement 뭐했냐면 공표했습니다. 1982년에 뭐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 근데 구문 분석하실 때 지금 해석지에도 쌤이 미리 보고 왔지만은 요거 ABM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요렇게 사실을 확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다. 알겠지? 그러나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simply refuse to believe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뭐를? 공식적인 진술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득되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convincing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설득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지만, 여기서는 이 convince의 의미상의 주어인 some people을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직접 설득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설득을 당해야 되는 대상이야? 당해야 되는 대상이야. 그러므로 여기 PP로 사용됐음을 기억해 주셔라. 오케이? 앞에서 위에 계속 convincing 하고 있다가 여기서 지금 convinced래요. 그래서 분사일태를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부 올라갔을 때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다. 알겠죠? 그 말인 즉슨 쌤이 데일리 영법을 내면 얘를 건드릴 수도 있다. 이런 거지. 알겠어? 자, they continue to believe that a giant monster exists 라고 되는데, 자, 그들은 계속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그 거인 괴물이 존재한다 라고. 거인 괴물이 존재한다 라고. 얘도 역시나 자동사고. 이 현재 시제를 썼던 건 뭐예요? 어떤 신념이잖아. 진실, 진리 같은 거잖아.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now, what do you think is the lesson of this unborn legend? 이 도시괴담에 대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뭘까? 없어. 그냥 믿는구나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글을 썼냐. 이 도시전설의 교훈은 뭘까? 굳이 따지면 죄 없는 동물을 유기하지 말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 없는 동물을 유기하지 말자. 하지만 악어 자체를 또 그 이만큼 큰 악어를 어떻게 화장실로 버리지? 변기를 부수고 들어갔나? 처음부터 이제 파고 보면 말이 안 되는 말들이 많아. 요새는 그 보아 루머도 얘기했나? 가수의 뺨을 때리는 거. 요새는 초딩 때였는데 보아 들어갔어요, 보아. 보아라는 가수가 16세 데뷔를 했어. 그러면 이제 어린 여자 솔로 가수가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안티들의 표적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인터넷에서 떠돌던 루머가 뭐냐면, 그 당시는 또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않아서 쌤이 처음 인터넷을 접했던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 그때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모뎀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선으로 인터넷 하는 거라서 쌤이 인터넷을 하면 전화가 안 걸려.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였는데, 이제 보아라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16살 때 이제 잘 나가니까 거기 GOD라는 어떤 국민 그룹이 있었어. 거기에 이제 서브 보컬이었던 손우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다. 근데 이조차도 사실인지는 몰라.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보아가 소녀형의 빵을 때리면서 이 엄마도 없는 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 이 많은 초딩들이 분개를 하면서 저 보아를 갖다가 뭐 쳐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들고 일어났는데, 일단은 그 소녀형의 가정사 우리가 알리도 보아가 소녀형이랑 다른 회사인데 마주칠 일도 없는,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을까 라고 하는 것, 이 도시괴담이 왜 잘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화독해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다. 자, 한 질문밖에 독해 못했는데요, 잠깐 휴식하겠습니다.